인천 도원체육관입니다. 하나원큐 2019-2020 여자 프로농구 인천신한은행 에스포드와 아산우리은행 위비 두 팀 간의 4라운드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강성철입니다. 오늘 이 경기 정은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홈팀인 인천신한은행 에스포드가 마산에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긴 연패를 이제 끊고 오늘 또 홈에서 경기를 갖게 됐는데 지난 이 3라운드 맞대결에서 우리은행을 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참 신구의 조화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한 점차 짜릿한 승부. 오늘도 이 신구의 조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잠깐 코트장에서 보이지만 그럴 때 화이팅 넘치는 플레이와 꼭 네. 득점을 해줘야 될 때 득점을 하는 플레이를 보여줌으로써 팀의 활력소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됩니다. 네. 또 반면에 이 아산우리은행 위비 같은 경우도 이제 연패 이후에 다시 2연승을 기록 중인데 1위 팀이 이제 KB스타즈와 반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또 반드시 잡고 공동 1위로 올라가야 될 그러한 또 막중한 오늘 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득점력을 또 찾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뭐 나무랄 데 없고요. 모두 어떤 팀 다 배우고 싶어하는 점인데요. 네. 그동안에는 좀 공격 조직력이 수비 조직력에 비해 조금 아쉬운 점을 남겼었어요. 그 부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팀 간의 4라운드 맞대결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동원체육관입니다. 우리 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성조 김정호 우리 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인천 동원체육관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팀 간 4라운드 대결이고요. 4라운드가 이제 오늘로 끝이 납니다. 내일부터는 5라운드로 돌입하는데요. 자, 4라운드 이제 마지막 경기 순위입니다. KB스타즈가 전체 1위입니다. 우리은행과 지금 반경기 차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드렸고요. 신한은행이 아주 치열한 이 3위 다툼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생명과 KB하나은행과 지금 반경기 차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지금 3위 자리를 지키려면 오늘 반드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2위 자리가 조금 어색해 보이는 우리은행이죠. 그렇죠. 1위 자리에 올라가야 네. 또 마음들도 선수들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뭐 치열한 중위권 싸움. 그리고 BNK썸이 이제 최근에 4연패에 빠지면서 격차가 조금 벌어진 상황인데 그러나 올 시즌에는 이제 2강 체제 이후에는 정말 치열한 순위 싸움이 3위부터 6위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곧 올림픽 네. 예선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마 모든 팀들이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측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승이라도 올리려고 노력을 할 테고 못 네. 올리더라도 좀 팀을 끌어올리는 분위기를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기록인데요. 자, 신한은행이 득점 면에서 68.1득점, 전체 5위고 우리은행이 70.9득점으로 전체 3위입니다. 실점 면에서는 가장 적은 실점, 6개 팀 가운데 적게 하고 있는 우리은행이고요. 반면에 지금 실점 면에서도 전체 5위입니다. 73.2실점에 신한은행. 턴오버는 가장 적게는 우리은행. 야투 성공률과 리바운드 마진은 우리은행이 더 앞서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먼저 국민의례가 진행되겠습니다. 두 팀 간의 4라운드 대결 도원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팀의 맞대결이고 앞서 3라운드까지의 맞대결에서는
우리은행이 지금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또 신한은행이 이겼어요. 아산에서 이겼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올 시즌 두 팀 물론 직전 경기 또 신한은행이 잡으면서 또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 한 점차 승부, 짜릿한 승부가 또 3라운드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4라운드 인천 동원체육관에서 맞대결을 펼치며 우리은행 선수들 베스트5 이렇게 한 명 한 명 소개되고 있는데 김소니아 선수가 오늘 하루 종일 검색창에 실시간 검색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연애가 터졌죠? 네, 그렇죠. 공개 연애를 이제 네. 마음껏 할 수 있는 청년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김소니아 선수가 이제 누구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경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선수가 김소니아 선수고요. 김정은, 박혜진, 김소니아, 박준, 그레이 선수가 우리은행의 이 베스트5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다시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최근 두 경기 다섯 명의 선수들이 모두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농구의 순위순을 보면 역시 네. 기본이 탄탄한 순위대로 순위가 많이 매겨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우리은행의 지난 잘된 경기들을 보면 공격 조직력이 우리의 볼거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볼거리가 오늘 또 좀 더 좋아진 모습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최근에 득점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연패 3연패에 빠졌었는데 이성호 감독은 이제 부임 이후에 4연패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3연패로 마감을 하면서 또 최근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뭐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김정은 선수가 있고 또 김정은 선수의 많은 득점 7천 득점을 넘어서는 그런 득점력도 보여줬었고요. 네. 네. 지난 경기에 이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고 네. 또 우리은행 공격을 준비하고 나왔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한채진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500경기 출장입니다. 맞아요. 오늘 뭐 팬들이 뭐 이것저것 갖다 주더라고요. 네. 한채진 선수의 또 500경기 출장 승리로 자축할 수 있을 것인지 신한은행의 스쿼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왕조와 신왕조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입니다. 과거 뭐 정말 이 두 팀을 만났다 하면 접전을 펼치고 최고의 경기력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서 5시즌 이 신한은행이 약간의 좀 몰락을 가져오면서 맞대결에서는 좋지 못한 승부를 계속 펼쳤습니다. 그러나 5시즌부터는 또 이렇게 정상일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네,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과연 시즌 끝났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가질지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지난 시즌 바닥을 쳤다고 네.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최하위였어요. 네, 최하위의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네. 하지만 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올 시즌의 경기력은 아주 상승된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을 한 차례 잡았다는 부분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잡지 못했었던 신한은행이 우리은행과의 맞대결 직전 3라운드 대결에서 한 점차 짜릿한 승부로 또 결국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원 감독도 오늘 경기 굉장히 좀 민감하게 또 조심스럽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의 스쿼드 오늘 홈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베스트5는 김희슬, 한채진, 김단비, 김수현, 스미스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참 다섯 명의 선수가 좀 대단한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직전 경기 또 김희슬 선수의 석점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오늘 원정론 아산 우리은행 외비는 박지현, 김정은, 박혜진, 김소니아, 그레이 선수가 베스트5로 출전합니다. 네, 신한은행 선수들한테 뒤지지 않는 베스트5네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두 팀 간의 맞대결인데요. 주부심, 주심의 문석진, 부심의 김민석, 김도현, 부심이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두 팀 간의 4라운드 대결이고요. 또 이 바짝 추격하고 있는 반게임 차기 때문에 중요한 한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문순 해설위원의 디버프 오늘 신한은행은 신구의 조화 그리고 우리은행은 더 조직력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수비 조직력을 고스란히 공격 조직력에서도 이어가야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신인 선수들의 두드러진 활약이 펼쳐져야 언니들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연패 기간 동안에 봤을 때 딱 그 부분이 안 좋았었는데 신구의 조화가 안 됐었던 또 신한은행이었고 반면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또 조직력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한채진 선수가 드디어 500경기에 출장합니다. 역대 8번째 선수가 됐는데 이명희 선수가 600경기로 지난해 대기록을 기록하고 은퇴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또 500경기를 오늘 출전하게 되는 이제 한채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1쿼터 팀워크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반칙이 일어났는데요. 우리은행의 박지현 선수의 반칙으로 첫 반칙이 기록됐습니다. 네, 김일 선수의 장단점을 좀 더 알고 네. 수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한은행의 공격입니다. 김희슬 올려놓습니다. 짧았습니다. 아래쪽에서 우리은행이 건져내고요.
김소니아. 박혜진 코너. 석지영 들어갑니다. 3포인트. 여러분 패스를 돌린 후에 네. 정확하게 패스 연결이 돼서 홀로 연결이 됐습니다. 확실히 우리은행의 지금 1쿼터 득점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첫 점수를 석점으로 꽂아놓는 우리은행. 자, 김단비가 빼주고요. 스미스가 뜹니다. 베이와 거리가 있었는데 다시 잡습니다. 스미스. 어쨌든 한 번의 공격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신한은행으로서는 좋은 출발이에요. 그렇죠. 월미 쪽입니다. 블락의 핀에서 올라가 봤는데 들어가지 않고 아래쪽 리바운드는 그레이가 잡아줍니다. 스미스 선수가 장점이 많은 선수가 분명한데 저렇게 피하면서 골밑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몸싸움 면에서 확실히 그레이 선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미들슛을 자주 시도하는 것이 문제로 보여지고요. 네. 자, 김소니아가 안으로 파고듭니다. 오른손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잡는 과정에서의 반칙인데요. 박혜진 선수의 반칙이 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김소니아 선수가 아주 저돌적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림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세컨 리바운드를 참여를 하고 있다가 파울을 한 거잖아요. 박혜진 선수가요. 네. 두 번째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역시 신한은행이 잘한 점이죠. 그렇죠. 오늘 리바운드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되겠어요. 네. 알라나 스미스 내주고 스크린 걸어줍니다. 김인슬이 반대쪽 들어가는데요. 바깥쪽 빼주고요. 석점 쏩니다. 스미스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미스가 나와서 던졌을 때 잘 안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리바운드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우리은행입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바로 속공으로 득점을 연결할 겁니다. 그레이의 득점! 골밑 득점입니다. 지금 속공 득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미스 선수의 석점 슛 실패 이후 네. 아주 안전하게 득점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득점이 없는 신한은행 에스퍼드. 김인슬이 들어가다 넘어졌는데 그대로 플레이 진행됩니다. 김소니아 주변을 살피고요. 김재훈에게 전달합니다. 페인트쇼 들어가다 뺏깁니다. 한채진 가로치르기 석공 기회 3대1 상황입니다. 오른쪽 내주고요. 한채진의 석공 성공. 500경기 출장한 한채진 레이업 득점입니다. 우리은행이 턴오버를 많이 하는 팀이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앞선에서 턴오버는 더더욱 잘 안 하는 팀이죠. 그렇죠. 이렇게 턴오버를 만들어냈을 때 지금처럼 득점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박지현 골밑 돌파해냅니다. 박지현 선수가 이제는 돌파까지 아주 자신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7대2 리바운드 다툼 아래쪽에서 잡는 과정인데요. 그레이가 먼저 손을 뻗었고 이후에 김단비의 반칙이 들립니다. 1쿼터 7대2 7분 19초 남아있는 1쿼터입니다. 확실히 좀 우리은행 선수들의 좀 수비가 최근에 또 연패 이후에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한은행이 초반에 득점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레이가 골밑 쪽에서 올라갈 때 반칙. 네, 오늘은 우리은행이 공격을 서급 급하게 하지 않고 네. 좀 많이 움직이고 많이 공을 패스를 돌린 후에 정확한 슛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레이 선수가 신한은행에서 뛰었었던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상대팀이 됐고요. 19경기 19득점에 12개 리바운드입니다. 과거 그레이 선수가 신한은행에 뛰었을 때 멤버를 봤을 때는 지금 김단비 선수를 제외하고는 베스트 5는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상대가 예전에 몸담고 있던 그 팀이 맞나 지금 네. 헷갈릴 수도 있는 멤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도 남자친구가 와 있군요. 81%의 자유 성공률. 무지한다 그레이입니다. 2부 실패. 이런 공격권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네. 신한은행은요. 아하. 그리고 또 터치아웃이 되면서 공격 기회를 여전히 우리은행이 가져갑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마무리가 되겠군. 수비 능력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 신한은행입니다. 그렇죠. 7번. 네, 반드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박혜진 들어가다 뺍니다. 김소니아의 석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잘 잡아줬어요. 네, 김수현. 실사가 잘 나갔네요. 한채진 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골밑으로 뛰어 들어가는데요. 아, 뒤쪽 빼주고요. 한채진의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우리은행.
찬스를 만들었어요. 네, 한치 선수의 움직임이 스미스 선수 시야에 들어오게끔 좀 더 움직여줬으면 좀 더 편안하게 던질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스코어 차이와 함께 지금 리바운드 개수차에도 1쿼터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면에 김정원 스리퍼! 박혜진에 이어서 우이은행은 김정원도 1쿼터에 석점을 신고합니다. 네, 김수현 선수가 김정은 선수를 수비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네. 한 발 더 붙는다면 반드시 또 파고들 테고 예. 뒤에서 수비를 헬프맨을 믿고 붙어줘야 됩니다. 김수현의 베이스라인 점퍼 실패. 김단비 건전합니다. 김인슬이 쏩니다. 어떨까요? 석점 길었습니다. 그리고 박혜진 따돌리고 올라갈 때 레이업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반칙이 적이 됐는데 연결 동작인지 좀 살펴야 될 상황이 됐고요. 또 유파울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유파울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유파울에 대한 비디오 판독에 돌입합니다. 언스포츠맨 라이파울인데요. 유파울이 선언된다면 자유투 두 개와 공격 중입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파울을 해서 끊는다라는 게 없어요. 네. 석공 중일 때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줄 거는 주는 게 더 네. 현명합니다. 그렇죠. 자유투 두 개에다가 석점까지 네. 허용하면 5점이 순식간에 상대가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점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5점까지도 내줄 수 있는 네, 게 맞습니다. 바로 6파울입니다. 김인슬 선수의 반칙은 지적이 됐는데 유파울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입니다. 비디오 판독 중이고요. 지금 이제 공격도 잘 안 풀리고 있고 상대 속공까지 허용하고 있는 신한은행인데요.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라운드 때도 우리은행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결국 한 점차 패배를 했었던 우리은행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기본적인 것에 뭐 박스아웃이라든가 뭐 세컨 리바운드라든가 이런 것을 네. 역전하기 전까지 꾸준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던 신한은행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판정이 나온 것 같은데요. 판정 결과 신한은행 5번 선수 유파울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인슬 선수의 유파울로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두 개와 공격 기회고요. 자, 그러자 작전 시간을 요청한 신한은행 에스쿼드 정상일 감독이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초반에 확실히 좀 어렵게 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신한은행 에스쿼드 정상일 감독이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하나, 여기 못 잡게줘, 더 앞서줘. 그리고 백코트한테 왼지 빨리빨리 찾자고, 알았어? 자, 그리고 나나 너 어디 가든지 가다가 때로는 저 투네임 하지만 가다가 슬립으로 빨리 빠져버려 말이야. 얘들이 업을 확 나올 거라고. 자, 엄지야 탑에서 경은아, 네가 여기서 빨리 이걸 받아주든지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보라고. 너는 걸어도 그렇고 안 그렇고 빨리 빠져 골밑으로. 이거 진짜 라퍼로 뛰어줘 한번. 자, 이제 안 들어도 괜찮아. 탄탄 던져. 알았어? 괜찮아. 하나, 괜찮으니까. 정상일 감독이 이제 많이 속타겠습니다. 슛이 워낙 안 들어가다 보니까요. 어떻게든 이제 슛을 던지라는 주문을 했고, 지금 한채진 선수 석공에서의 레이업밖에 없어요. 네, 지금 던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생각도 들어요. 찬스가 났는데 안 던지는 것도 던지는 게 낫고요. 다시 네. 던져야 확률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밀 검사를 오늘 마쳤다고 하고요. 신한은행의 김예나 선수인데 데뷔전에서 아주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릎 쪽에 이제 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인데 오늘 이제 정밀 검사를 마쳤고 이제 수술 날짜가 곧 잡힌다고 하는데 이 신인 선수들이 이제 데뷔를 하는 그런 무대들이 계속 각 팀마다 펼쳐지고 있는데 부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치지 않고 꾸준히 5-6년 가면 어느덧 위에 올라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왼쪽 무릎 쪽인데 또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신한은행이 오늘 초반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 한 골이고요. 가드를 좀 바꾸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경원 선수가 투입되는군요. 네, 그리고 한엄지 선수. 네.
하남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링을 보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항상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득점으로 연결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진의 자유투 두 개, 1구 성공됐습니다. 유파울로 선언됐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와 공격 기회를 우리은행이 가져갑니다. 88%의 성공률. 두 개 모두 성공시켰고요. 현재까지 1토트에 5득점 기록하고 있는 박혜진. 12-2 10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격 기회 우리은행입니다. 김정은이 받았습니다. 박혜진. 김소니아. 그레이 쪽으로 보내주고요. 볼을 놓쳤는데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이경훈 선수의 아주 센스 있는 굿트 패스예요. 네. 안채진. 볼 받아줍니다. 이럴 때는 이제 확실한 득점 카드는 김단비와 스미스 선수 두 선수가 있을 텐데요. 김단비 선수는 확실한데 스미스 선수가 골밑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예. 이번에도 득점 실패고요. 박혜진 올려놓습니다. 우리은행은 아주 활발하게 골고루 점수를 올려주고 있는 1쿼터입니다. 14-2 지금도 스미스 선수가 스크린 이후에 골밑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죠. 이경래 석점 리바운드 다툼 그레이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저기 스미스 선수가 좀 더 빨리 피켓놀 플레이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네.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잡아서 득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네. 대표팀의 센터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정은순 해설위원이 누구보다도 이 가드와의 호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4-2 자, 김단비가 볼 잡았고요. 스미스의 스크린. 김단비가 쏩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지현. 아래쪽에서 건져내는 이경은 밀려 넘어집니다. 반칙입니다. 지금도 리바운드는 우리은행이 잘 건져냈습니다만 이후에 뺏기는 장면이었었고요. 두 번째 게임 반칙 박지현입니다. 박지현 선수가 선배들의 노력이 매번 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 플레이가 네. 자주 나오고 있죠. 네. 신장과 탄력이 좋아서 리바운드 가담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런 노련한 부분들을 이제 잘 방어하는 부분도 배워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경험만한 게 없죠. 그렇죠. 이경은입니다. 반대쪽 열어주고요. 한채진 백 동작 이후에 들어가다 뺍니다. 김단비 점퍼 성공. 4득점치 신한은행입니다. 드디어 김단비 선수가 점수를 보태줍니다. 박지현 들어가다 막혔습니다. 그레이가 다가와주고요. 스크린 이용해서 걸어줍니다. 반대쪽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쉬운 득점 네. 찬스인데요. 빠르게 앞쪽으로 한채진 올라갑니다. 가장 빠르게 상대 코트로 넘어갔던 한채진. 네, 이경훈 선수의 패스는 드리블이 얼마만큼 슛 던지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를 느끼게 하는 네. 빠른 패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500경기 출장한 선수인데 체력은 신인 선수들보다 더 좋은 선수가 바로 한채진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반대쪽 코너죠. 김정은 들어가다 빼주는데 가로채기. 이거는 레이가 같이 몸싸움을 했거든요. 그레이의 두 번째 게임 반칙이 적이 됐습니다. 이경훈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되고 약간 분위기가 또 바뀌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팀 파울이라서 지금 네. 자유투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이미 팀 반칙에 들어가 있었던 우리은행 그레이의 반칙으로 자유투 두 개 던지겠습니다. 확실히 이경훈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수비 공헌도 또 리바운드 공헌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네. 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스트는 지난 경기 또 슛각막이 좋았었던 김인슬 선수를 선택했는데 초반에 좀 좋지 않자 정상일 감독이 이경훈 선수로 가드를 교체했는데요. 플로를 서서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훈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어려운 기술로 팀에 공헌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경훈 선수와 같은 저런 노련한 노련한 플레이로 분위기를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네. 14-8 박혜진 뜹니다. 아래쪽 자 건전한 쪽은 신한은행 에스쿼드. 한엄지 올라갑니다. 머핀 포지션에 한엄지의 석점. 그렇죠. 다시 잡아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전달. 이번엔 이경훈이 쏩니다. 이것도
정확하지 못하고요. 이번엔 김소니아가 원전하면서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박지현 쪽으로 볼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만 두 개. 박지현 선수가 트레일러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레이가 안쪽에 있었고 달려들면서 올라가 봤었던 박지현. 그레이 선수한테 스미스 선수가 완전히 치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네. 저돌적으로 아주 잘 뛰어들어가 줬습니다. 네. 제트 1구 들어갔습니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득점력이 증가하고 있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19경기 7.1 득점 평균 득점이고요. 5.2개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를 그레이가 건져냅니다. 네, 그럼 실수는 네.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특히나 수비 리바운드는 반드시 잡아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야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항상 네. 마련을 해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소니아 떨어지면서 도전! 오늘 가장 핫한 여자 김소니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7대 8이고요. 골밑쪽 스미스! 스미스 선수는 큰 키를 가지고 있던 빅센터 역할은 아니에요. 네. 확실히 많이 나와서 던지고 드리블도 많이 치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몸이 빨라요. 또 네. 그런 플레이를 선보일 만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현 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따돌리고 들어가 보는데요. 왼손! 했습니다. 아래쪽 공격 리바운드 다시 우리은행 챙겨갑니다. 인사이드 자 그에게 건네줄 때 수비하던 스미스의 반칙입니다. 스미스 선수가 좀 뒤늦게 팀에 합류했고 우리은행과 지금 맞대결에서는 스미스 선수가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스피드로 지금 그레이 선수를 대처하는 스미스 선수고요. 네. 또 그레이는 스미스 선수를 몸싸움으로 인해 타임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레이 오늘 이 득점에 리바운드 4개인데요. 지난 맞대결이 있었고 이제 스미스 선수가 지금 그레이를 공략할 수 있는 이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몸싸움만 조금 대등하게 해준다면 그레이 네. 선수가 외곽 능력, 슛 미들슛 능력은 스미스 선수를 쫓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네요. 오늘 이 그레이 선수의 자유투가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요. 2구는 들어갑니다. 늦었다 그레이. 점수는 18-10. 남은 시간 2분 7초. 김단비 뚫고 들어갑니다. 공미쪽 막혔습니다.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커너 박지현. 자 이제 수비 다 가담됐고요. 김소니아 내주고 스크린 박혜진. 김소니아에게 건네줍니다. 포스트업 스핀모브 올라갑니다. 집어넣습니다. 김소니아 득점. 네,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한원 선수를 공략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남자친구가 됐어요. 네. 네,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승준 전 농구 선수가 잘 뛰어들어왔어요. 네. 스미스 선수 이야기를 했고요. 김소니아 선수가 오늘 또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 리바운드를 스미스 선수가 잡아야지 뛰어들어가는데 맛이 들릴 텐데요. 네. 10점 차. 박혜진 올라갑니다. 역시 한채진 선수죠. 한채진이 가로채기 빼냅니다. 그리고 이경은 띄워주고요. 스미스 아래쪽 올라갈 때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경은 득점 마무리. 굉장히 완벽한 패스인데 파워가 골밑에서 파워가 확실히 떨어지는 스미스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20-12 46초. 지금 이런 상황도 사실 스미스 선수가 마무리 지어줬어야죠. 맞아요. 네. 그냥 상승세를 탈 텐데. 같이 동반 상승이죠. 네. 그레이입니다. 골밑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스미스고요. 깜짝 놀랐네요. 가로채기! 박지현 레이업 성공입니다. 굳이 스미스 선수가 드리블을 계속 쳤을까요? 맞아요. 저것이 저 자리에서 스미스 선수가 뺏겼다는 데 더 의미가 네. 큰 거예요. 골밑에서 파워 있게 플레이를 하다가 뺏기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김단비 안으로 접근 볼 떨어뜨립니다. 자 남은 시간 4초 시간 확인했고요. 박지현
강하게 올라가 봤는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1쿼터가 끝났습니다. 22대 12 10점 차. 우리 은행이 10점 차 앞선 가운데 마쳤습니다. 네, 신한은행이 1쿼터 초 아쉬운 경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네. 반격의 준비도 꾸준 일로 시작을 했지만 또 어이없는 또 턴오바로 상대한테 쉬운 득점을 많이 허용한 1쿼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점 차. 잠시 후에 2쿼터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동원체육관입니다. 우리 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성도 김정호 어리. 우리 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성도 김정호 어리. 우리 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성도 김정호 어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1쿼터 마쳤습니다. 22대 12. 아, 오늘 출발도 우리은행은 아주 상쾌하게 1쿼터를 출발을 했습니다. 골고루 점수를 올려주고 있고 또 적극적인 간담, 수비 능력, 리바운드까지. 1쿼터는 신한은행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좀 앞섰던 1쿼터였습니다. 네, 화려하진 않지만 확실한 조직력으로 공수를 잘 이어나간 우리은행입니다. 네, 반면에 좀 시작 이후에 한동안 득점이 없었던 신한은행인데 이제 서서히 가드를 바꾼 이후에 득점력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제 점점 이 박지현 선수가 더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 이 박지현 선수의 이제 성장, 나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갈 그러한 또 대표팀의 가드로서 활약할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 라운드별로 봤을 때도 계속 득점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4라운드는 이제 평균 득점 9득점까지 올라왔어요. 본인의 시즌 평균 득점은 박지현 선수가 7.1득점 기록하고 있는데, 4라운드 들어서 더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쿼터입니다. 앞서 있는 우리은행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출전할 수 없는 2쿼터. 김소니아가 드립을 치고 있고요. 우리은행은 이제 2쿼터에 나윤정 선수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김현희 선수가 투입되어 있는 2쿼터입니다. 김정은이 두 점을 던져봤습니다. 김소니아 공격 리바운드. 안으로 다시 파고듭니다. 김소니아 블락에 막혔습니다. 김소니아 선수가 탄력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요. 네, 지금 이 장면 전에 리바운드를 잡아내기 위한 뛰어들어갈 때 헤이크가 좀 깜짝을 했습니다. 그렇죠. 루마니아 청소년 대표를 역임했었고요. 연미 쪽에서 올라왔던 박혜진. 그 이후에 실패 이후에 반칙이 있었습니다. 개인 마치 두 개째 박혜진입니다. 한채진의 드리블. 오중간에 김담비. 너무 오래 기다리는 듯한 네. 느낌이 들어요. 뒤로 뺍니다. 한엄지 외가 리바운드 다툼. 김소니아 잡아줍니다. 안쪽으로 김소니아에게 보내주는데요. 박지현 수비 따돌리고 왼손 네. 들어갑니다. 아, 지금 이 장면은 박혜진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 그 장면과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네, 왼손 슛을 내놓기 전에 네. 공 커버하는 모습이 네. 흡사하죠. 이 박지현 선수가 습득력이 대단하군요.
아마 이제 박혜진 선수에게 배웠던 것 같은데. 네. 김순현 선수가 높이가 더 큰 김윤희 선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네요. 예. 또 한 번의 공격 기회 우리은행 쪽으로 돌아갑니다. 박혜진 빼주고요. 김정은이 쏩니다. 드리퍼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선수는 오늘 경기 가장 여유있게 플레이하는 베테랑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네. 우리은행 선수들은 서로서로 조직적으로 같이 지금 한 골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1쿼터, 2쿼터 석점 한 방씩 기록하고 있는 김정은. 한엄지가 골을 놓쳤는데요. 뺏겼습니다. 한 번에 김선야 쪽으로 보내줍니다. 라인을 잡고 말았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뛰는 김소니아 선수입니다. 반면에 신한은행은 조직적으로 지금 수비가 돌아가고 있는 우리은행을 네. 혼자 아니면 둘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섯 명이 같이 우리은행의 그 저탄탄한 수비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반대쪽으로 또 패스가 연결이 돼야죠. 네. 김현희가 슛을 던져봤는데요. 김현희 선수도 3라운드 때 기량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나윤정의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김현희. 결국 지금 이 2쿼터 외국 선수가 빠졌을 때는 이제 김현희 선수가 골밑 쪽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골밑 슛 득점입니다. 김현희.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김현희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수비가 대처를 못했으니까 득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지만 네. 수비가 대처가 됐을 때 다음 동작을 신한은행 선수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안쪽으로 잘 빠져들어갔는데요. 네, 잘했죠. 스미스 선수가 저 부분이 아쉬운 아하. 점을 보여주는 거죠. 예. 이렇게만 된다면 김담비 선수와 스미스 선수가 호흡을 잘 맞출 텐데요. 네, 스미스 선수 김현희보다 훨씬 개인기가 뛰어난데 지금 저 플레이를 못하는 거예요. 예. 미성우 감독의 약전 시간입니다. 야 맞으라고 그랬잖아. 야! 내가 이제 맞죠? 들어봐 지금 코트 앞에서 매치 좀 찾아. 정은아 소냐 내가 연희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 나와 잡어 야! 나와 잡으라고. 소냐 빨리 잘라. 홀드시키라고. 홀드시킨 다음에 다시 잡아. 그리고 그걸 잘라란 말이야. 자 그리고 소냐 잡았어. 내가 심장이 줘서 내가 못 넣는다니까. 아니면 그러면 슛을 쏘든지 천천히 높아지마. 네가 제일 맞으라고 그랬어.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김소냐 선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군요. 우리은행의 더가웃에서도, 더가웃이 아니고 벤치에서도 김소니아 선수의 이름이 네. 외쳐집니다. 바로 김소니아네요, 오늘은. 네. 김소니아 선수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네. 역할을 수행하려고 네. 엄청 많이 또 체력을 소비하고 있는 예. 김소니아 선수입니다. 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름이 불리는 거겠죠. 오늘도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요. 네. 남자친구도 와서 속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27대 14입니다. 나윤정입니다. 팝에 김소니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요. 드리블로 동료 선수 기다려줍니다. 김소니아 이제 안으로 파고듭니다. 공격 시간 1초. 뭔가 낫지 않았던 우리은행의 공격입니다. 섣불리 막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저렇게 돌리자 시간을 다 쓰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미성 감독 많이 답답하네요. 네. 아닌가 봐요. 예. 그러니까 앞서 좀 드리블이 길었던 거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6분 34초 남아 있습니다. 다시 김일수 선수가 등장해 있는 신한은행 에스쿼드. 한엄지. 그렇죠. 안으로 투입됩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김현희 선수가 안쪽에서 자리를 잘 잡았어요. 네, 저것이 빅센터의 역할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엄지를 통해서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두 선수가 이제는 신한은행을 같이 끌어가야 될 젊은 선수들 두 명이라고 듀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잘 잡고 있죠. 네. 위치 좋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슛을 던졌는데 이제 저 능력을 개발을 하고 아하, 예. 익히고 발전을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쪽에서 올려놓는 박지현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넘어옵니다. 박혜진 지배해주고 있고요. 한채진 정면으로 이동. 지금도 패스를 네. 김민수 선수가 투입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밑에 있는 한옥수 선수한테 패스를 연결해서 각도를 맞춘 후에 정확하게 연결이 됐으면 편안하게 공을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지금 밑에 보이죠? 오른쪽에 있었어요. 네. 네. 거쳐갔으면 더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27대 14입니다. 공격자 반칙입니다. 김정원 선수의 공격자 반칙입니다. 5분 47초 남아있는 2쿼터. 1쿼터에 비해 신한은행이 오펜스 공격 스타일이 네.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긴 해요. 네. 거기엔 김현희 선수가 중심에 포스트를 지켜주고 있고요. 네. 한채준의 석점. 팸아웃 됐습니다. 공격 기회는 여전히 신한은행. 그러다 보니까 한채진 선수가 외곽에서 슛을 던지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네. 던져야 할 선수들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슛이 지금 안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요. 네, 네. 그래서 네, 좋은 플레이에 비해서 스코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석점도 현재까지 한 개도 없는 신한은행인데 8개를 던졌는데 아직까지 기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슬, 자, 따돌렸어요. 오픈 찬스 만들고 집어넣습니다. 김인슬의 3-point. 아, 지금은 개인 능력으로 수비를 날려보내고 석점을 집어넣습니다. 네. 첫 석점을 터뜨린 김인슬. 27대 17, 10점 차. 나윤정, 미드레인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채진, 넘어갑니다. 바운드 패스를 연결해주고요. 강원지의 슛, 성공! 서서히 신한은행의 득점력이 살아납니다. 네, 외곽에서 공격을 시도해줘야 될 선수들은 시도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골밑을 책임지고 있는 선수는 또 골밑에서 움직임을 잘 가져주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예. 김정은. 김단비의 수비가 있었고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김단비 선수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맞아요. 10점 이내로 스코어 차이를 좁히면서 네. 좀 더 힘을 낼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신한은행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람이 투입됐고요. 나윤정이 빠집니다. 4분 35초. 아, 박지연 올라갑니다. 김소니아의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2점 성공. 아주 뒷문을 잘 따고 침착하게 네. 득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박지현 선수가 득점을 올려준다면 박혜진과 김정은 선수가 더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지금도 플레이 너무 잘했죠. 그런데 네. 좀 더 세심하게 동작을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한 골을 잃어버렸네요. 네, 김현희 선수의 반칙이 기억이 됐어요. 저것이 손으로 움직이기 아니라 몸으로 네. 저 팔을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공격자 반칙이 나왔습니다. 김소니아가 정면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박혜진. 한채진의 수비. 들어가다가 건네줍니다. 김소니아. 아, 김정은 선수 잘 도와줬죠? 네. 김정은. 베이스라인 쪽 두 명의 수비. 더블팀이 막혀있습니다. 아래쪽 빼주는 패스가 김소니아에게 전달. 다시 한번 골밑 팀의 성공 김소니아. 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31대 19. 한채진 들어가다 뺍니다. 김단비의 패스 차단됩니다. 빼서낸 우리은행. 김소니아 쪽으로 보내주고요. 대각선 박혜진이 쏩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3분 20초. 이번 신한은행의 플레이를 좀 볼까요? 김현희 네, 쪽으로 그렇죠. 전달이 됐어요. 또. 자, 스핀 모브 마무리가 안 됩니다. 네, 좋았어요. 한엄지 골밑 득점입니다. 네, 두 선수가 네. 득점을 둘이 합쳐서 해결을 해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아주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슛으로 리바운드를 네. 해주고 슛 던져야 될 곳에서 던지고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넣어주는 패스가 상대에게 갑니다. 강엄지 반대쪽으로 주고요. 김인슬이 붙여놓고 던집니다. 안 들어갑니다. 아래쪽 이번엔 우리은행의 공격.
길게 던져주고요. 김정은 골밑 잡자마자 도전 성공. 오히려 백호티를 못했던 김정은에게 속공이 연결이 되면서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33-21. 득점으로 연결을 해줘야 될 것을 신한은행이 놓치다 보니까 우리은행이 쉽게 득점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김정은이 반칙을 범했고요. 벤치로 들어갑니다. 코치 사인은 이제 코트 위에서 벤치 쪽으로 보냈었는데 개인 반칙 두 개 치고요.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박다정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2분 17초. 안으로 투입. 김혜연이 골밑 득점. 아, 이렇게 자리만 정확하게 잡게 된다면 득점이 됩니다. 전 김혜연 선수 잘 움직여주고 득점을 해야 될 부분에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뭐 배워야 될 게 많긴 하지만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고 있는 김현희 선수입니다. 김현희 선수가 신장도 187cm. 외국인 선수가 출전할 수 없는 이 쿼터에서 조금만 더 이제 기량을 미세한 부분까지 갈고 닦는다면 이 쿼터를 지배할 수도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했는데요. 미성호 감독입니다. 들어봐, 들어봐. 소냐, 혜진아 여기 있어. 혜진 반대쪽 있으라고 있어. 괜찮아. 지현아. 아니, 혜진아, 오라니 여기 있어. 아니, 패스를 주고 막고 있다. 빨리 공격을 하지 마. 그렇지. 몰려 있어. 소냐, 소냐 잡지. 떨어지면은. 한쪽은 쏴! 전체 쏴도 돼! 제, 자, 특별 정확히 가줘! 정확히 가서 잡아주면은 쏘냐! 오픈 차점 쏘고 아니면은 넓혀줘! 정확히 들어가줘! 원인을 해야 된다고! 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자! 결국은 이제 김소니아 선수의 아이솔레이션, 김소니아 선수를 1대1 붙이겠다는 건데, 네, 오늘 김소니아 선수를 미성훈 감독도 밀어주네요. 완전 그러네요. 기회도 많이 주고. 김소니아 선수의 대인데요, 오늘. 주인공이에요. 네. 자, 신한은행 쪽에서는 선수 교체, 김아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앞서 퓨처스에서도 뛰었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김소니아 선수가 아이솔레이션. 어떻게 네. 다른 선수들이 비켜주나. 그런데 여기서 김현희 선수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치고 나갈 때 반칙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WKBL이 몸싸움이 심한 리그라는 것을 화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전혀 힘을 쓰지 않았는데 라는 표정으로 지금 있는 김현희 선수예요. 네. 김현희 선수의 반칙이고요. 1분 58초. 반대쪽으로 볼 넘겨줍니다. 자, 김소니아가 다가가고요. 아이솔레이션이에요. 1대1을 하라는 부분인데요. 던집니다.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채진 빼주고요. 잘 뛰어들어왔고요. 네. 김아름 점퍼. 리바운드 김소니아. 돌아섭니다. 탄력이 어마어마 좋네요. 김소녀 네. 선수. 김소녀 선수의 프로필상의 신장 178cm예요. 네, 187인 김현희 선수와 아주 대등한 높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1분 21초. 오른쪽 보내주고요. 김현희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김인세 선수가 김현희 선수를 잘 살려주네요. 네, 저렇게 패스 능력이 있는 가드가 있는데요. 저 네. 패스를 할 수 있게끔 움직여주는 선수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불 한쪽. 김소니아. 자, 김현희 따돌리고 들어갑니다. 김소니아 득점. 아, 이래서 위성 감독이 1대1을 붙인 거군요. 정말 자연스럽네요.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지금 뭐 김인세 선수 패스가 좀 길긴 했지만
항상 느끼는 건 한없이 적극성이 조금 모자라 보여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43초 박지현 오늘 현재까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은 박지현 선수가 올려주고 있고요. 박혜진 들어갑니다. 공격자 시간 5초, 4초 불면서 2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희슬 샤클락 게임 클락 샤클락 꺼져 있고요. 남은 시간 7초입니다. 안쪽으로 투입 막혔습니다. 이렇게 2쿼터까지 끝이 납니다. 네. 10점 차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2쿼터가 끝났습니다. 네, 스코어 차이는 신한은행의 플레이만큼 좁혀지진 않았지만 3쿼터에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2쿼터를 국내 선수들이 보여줬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팀간 4라운드 대결 1, 2쿼터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반 분석과 함께 3, 4쿼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부원체육관입니다. 우리 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장수 김정호 어리 우리아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장수 김정호 어리 우리아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장수 김정호 어리
우리 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성조 김정호 어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맞대결 4라운드 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4라운드 마지막 경기고요. 내일부터는 청주에서 펼쳐지는 경기 5라운드에 돌입하는 여자 프로농구입니다. 자, 1, 2쿼터 함께 하셨습니다. 35대 25. 2쿼터는 득점이 똑같았었고요. 결국 1쿼터의 득점 차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10점 차 우리은행이 앞서 있습니다. 리바운드에서 2개 차이로 우리은행이 앞섰고 2점슛 성공률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석점슛 성공률과 또 개수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전반이었습니다. 턴오버는 또 신한은행이 두 개를 더 범했군요. 네, 국내 선수들이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 비교를 했을 때 네. 우리은행이 뒤지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쿼터에 대등한 경기를 했다는 것은 플레이 자체적으로 신한은행이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신한은행이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3, 4쿼터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다시 뛸 수 있기 때문에 스코어 차이 좀 변동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우리은행은 득점력을 앞세워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신한은행은 주춤했습니다. 오늘 박태진 선수의 석점이 초반부터 터졌고요. 골고루 득점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레이 선수가 골밑에서의 득점. 그레이 선수의 지금 1쿼터의 득점은 많진 않았습니다. 자유투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석점에 그쳤는데요. 오늘 500경기 출장의 한채진 선수의 득점. 이 득점이 나온 이후에 한참 동안 네, 그렇죠. 득점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득점을 하지 못한 신한은행인데요. 예, 박지현 선수가 이제 돌파도 성공해내면서 점수 가담. 또 김정은 선수는 아주 담담하게 석점 두 방을 1쿼터, 2쿼터에 꽂아넣습니다. 여유있게 올라갔던 또 박혜진 선수의 레이업이 있었고요. 이렇게 득점이 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 김담비 선수의 득점이 아주 오랜만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이경은 선수가 이제 팀을 조율하면서 약간의 돌파구로 찾아가는 모습을 비췄어요. 네, 한 타임 빠른 패스도 네. 아주 되게 좋았고요. 네. 김소니아가 떨어지면서 점수 올리는 장면. 스미스 선수가 이렇게 좀 올라와서 나와서 자리를 잡는 자꾸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네, 피켄 롤 플레이를 네.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김소니아가 이 포스트 플레이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지고 수비 위치를 확인한 후 잘 네. 돌고 있죠. 네. 스미스가 아주 놓친 공을 이경원 선수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아쉬웠던 장면이었었고요. 또 가로채기까지 허용하는 장면.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로 보다 보니까 스미스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쿼터 들어서는 이 장면이 이제 박혜진 선수와 대맞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드렸는데. 네, 이제 박혜진 선수 공을 밑으로 내렸다면 한채진 선수한테 수트를 당할 확률이 컸어요. 네. 김정은의 석점 감당합니다. 그리고 김현희 선수가 2쿼터에 투입되면서 이렇게 받아 먹는 장면이 좀 있었어요. 네, 이렇게 1쿼터, 2쿼터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네. 스미스 선수와 김현희 선수의 플레이 차이도 확실하게 티가 나네요. 아, 그렇군요. 스미스 선수의 본래 WKBL 전에는 어떤 포지션인지 본인의 스타일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5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부족한 부분을 스미스 선수가 네. 채워줘야 그렇죠.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빠른 몸돌림으로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득점. 박지현 선수가 전반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인 9득점 올렸고요. 자, 하범주 선수가 마무리하는 장면. 하범주가 4득점 전반을 마쳤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이제 김현희 선수의 6득점. 6득점이 가장 많은 득점이었고, 김정은 선수도 전반에 8득점. 김현희 선수가 이제 골밑 쪽에서 높이를 앞세워서 점수 올리면서, 자, 이 쿼터는 이렇게 대등하게 똑같은 스코어를 올렸습니다. 13점씩 드롭을 하면서, 1쿼터의 차이였던 이제 10점 차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자, 김소니아도 아주 자신있게 올라갔습니다. 전반에 김소니아 선수의 득점은 8득점 기록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김소니아 선수입니다. 자, 과연 스미스 선수의 역할 3, 4쿼터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스코어 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두 팀 간의 4라운드 대결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동원체육관입니다. 우리 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우리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정독 임정호 우리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정독 임정호 우리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정독 임정호 우리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정독 임정호 우리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정독 임정호 우리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정독 임정호 우리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정독 임정호 35대 25입니다. 오늘 우리은행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또 KB스타즈와 함께 공동 1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신한은행이 승리를 거둔다면 단독 3위 자리를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10점 차라면 뭐 충분히 또 신한은행 해볼 만한 스코어고요. 그럼요, 그럼요. 한채진 선수는 오늘 500경기 출장을 했는데요. 직접 기념하는 또 팬들의 선물도 있었고요. 철의 여인입니다. WKB의 18시즌을 소화한 선수 한채진 선수입니다. 한채진 선수 삼행시 이름으로 제가 읊어보세요. 네, 하나씩 불러주시겠습니까? 한 한결같은 농구 인생 최 채진 선수의 500경기 출장을 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팬들이 미녀슈터 열혈 팬들이 이렇게 문구로 한채진 선수의 또 500경기를 출장하는 네, 포스터까지 만들어 네, 오셨어요. 정말 대단한 사랑이에요. 네, 참 말이 500경기죠? 네, 18시즌을 뛰면서 만든 기록입니다. 존경받을 만하죠. 네. 근데 지금 체력이 더 좋은 걸로 봐서는 이명희 코치가 갖고 있는 600경기를 넘지 않을까. 한채진 선수 네. 500경기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젊은 선수 좀 막 네, 프로의 임문환 선수보다 더 잘 뛰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 관리하는 법도 확실하게 터득을 한 듯 싶고요. 네. 아.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두 중요합니다. 또 그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두 좋았다라는 팬들의 문구입니다. 뭐 한채진 선수 과연 어디까지 몇 경기까지 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철의 여인으로 이렇게 WKB의 새로운 닉네임까지 생겼습니다. 자 이제 3쿼터 시작됐습니다. 뒤져 있는 신한은행 공격이고요. 안쪽으로 볼이 트위터입니다. 김현의 슛 짧았습니다. 보세요. 예. 정성일 감독이 3쿼터에 스미스 선수를 선택을 했네요. 네. 이제 밖으로 나간 선수가 스미스 선수고 안을 네. 책임질 선수를 김현희 선수로 본 거죠. 예. 골밑 슛 막혔어요. 그레이 다시 올라갑니다. 반칙. 지금은 스미스와 좀 김현희 선수 더블 포스트 체제로 가고 있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레이 선수가 골밑 쪽으로 들어갔고요. 김현희 선수가 협력 수비 가담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신한은행이 선수 구성을 이렇게 한다면 스미스 선수가 외곽을 좀 자유롭게 네. 좀 나가서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보는 시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정상일 감독도 그렇죠. 스미스 선수가 워낙 이제 외곽 쪽에서 하다 보니까 김현희 선수를 같이 투입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조금 전 공격에 김현희 네. 선수가 골밑을 잘 파고 들어서 슛도 잘 했는데 득점으로 아쉽게 네. 연결이 되진 않았죠. 맞습니다. 그레이 자유투 1구 성공. 제가 두 개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오늘은 이 코트에 좀 관중석에 남자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37대 25. 이경훈이 쏩니다. 석점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김현희가 잡을 때 자 수비하던 그레이의 반칙입니다. 김현희 선수가 이렇게 그레이와 대등하게 몸싸움을 할 수 있는 피지컬이 있어요. 네. 분명히 스미스부 선수보다 조금 작은 키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 몸싸움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런 공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네. 전반에 박지현 선수 날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37대 25입니다. 김단비 빼줍니다. 자 스미스가 석점을 던져도 들어갑니다. 좋네요. 이렇게 네. 던져도 김현희 선수가 리바운드를 책임져주고 있으니 네. 마음 편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네, 딱 봐도 엄마를 좀 닮았군요. 37대 28입니다. 스미스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엘라나 스미스의 시즌 여섯 번째 석점이었고요. 코너쪽. 자, 박혜진. 페인트 존 떨어지면서 던집니다. 리바운드 이경은. 베이스볼 패스 길게 전달. 한채진. 안으로 투입. 자, 스미스 더블팀 수비인데요. 김정은이 수비할 때 반칙입니다. 네 그렇죠. 김현희 선수가 뛰어들어갔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죠. 네. 뛰어들어감으로써 외곽 수비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경원 선수한테 또 석점 슛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상일 감독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더블 포스트 체제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스미스 선수의 플레이를 고치기보다 네. 마음껏 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는 방법이 지금 예. 훨씬 더 빨리 통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김현 선수는 조금씩 슛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박지현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로 김단비. 왼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스미스에게 건네줍니다. 자 그레이가 끌려 나오는데요. 수비하는 모습입니다. 이경은 스크린 이용. 들어가다가 아이고. 띄워주는데요. 패스가 약간 높았습니다. 김현희가 잡았고요. 페인트 존 다시 외곽. 공격 제한 시간 4초. 빼주는 패스가 굴절됩니다. 한채진의 슛 짧았습니다. 그러나 리바운드를 다시 잡아내는 신한은행. 스미스 뺏기지 않고요. 띄워주는 패스. 김현희 주는 척하면서 골밑까지 다가가서 골밑 득점입니다. 제대로예요. 네. 예상했던, 그러니까 정상일 감독이 기대했던 게 지금 득점으로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네. 한 둘 중에 한 명은 잡은 선수가 매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자 김소니아가 나와서 슛을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잡아줘야죠. 스미스의 슛 안 들어가네요. 아, 패스까지는 잘 들어갔는데요. 7점 차로 좁혀옵니다. 그러나 더 달아날 수 있는 우리은행. 지금 마무리만 조금 더 된다면 지금 방향을 알고 지금 선수들을 움직이고 있는 신한은행 선수들입니다. 네. 김소니아가 정면 석점! 오늘은 더 잡았습니다! 김소니아 선수 날이네요. 네. 뭐 인터넷상으로도 그렇고 1월 22일 네. 김소니아 선수가
가장 뜨거운 여자입니다. 핫소니아입니다. 골밑까지 돌파! 김단비! 김단비의 골밑. 자, 40대 32. 지금 스코어 차이는 뭐 많이 좁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신한은행이 분위기를 좀 서서히 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를 고쳐가면서 만들어내면서 지금 경기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네. 핫소니아의 석점 장면입니다. 그러자 핫담비가 네. 아, 오늘은 핫담비는 아니고요. 예, 김단비 선수는 오늘 그렇게 핫하진 않아요. 예, 이제 구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작전 시간입니다. 위성호 감독입니다. 다 자기네 시험 먹었잖아. 파울 내기야. 그러면 조은이 쟤 바로 놔두지. 얘랑 비교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들어. 소냐! 그래! 자, 혜진. 혜진이. 아침에 뜬 거. 자. 소냐! 그래! 오케이! 치고 올 때 정원 언니 너무 큰데 좀이면 울면서 슛을 쏴야 되겠다 그러면 차한테 안 들어간다니 그냥 생각 없이 쏴야지 내가 슛을 쏘겠다 생각하면 안 들어간다니까 너 치고 너 정원 언니 너무 크다니까 다리가 내려오면 그런데 여기가 내려오면 경기가 7시 경기인데 이제 아침에 했던 거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아침에도 훈련을 하고 오는 거군요. 네, 시합 전에 네. 오전에 잠깐 몸을 풀듯이 가볍게 맞출 건 맞추고 네. 선수들이 그러고 경기장으로 오죠. 네. 오늘 아침에 했던 플레이를 주문했습니다. 40대 32, 8점 차. 6분 40초 남아있는 3쿼터입니다. 박지현. 박혜진. 김소니아. 아, 자리 잘 잡아주는 그레이 선수. 그레이. 바로 이 플레이를 오전에 공부를 했군요. 네. 연습하고 온 플레이군요. 패턴 플레이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다시 10점 차로 벌립니다. 이경훈이 석점을 날립니다. 김단비가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미 베이스라인을 밟았습니다. 42대 30. 네, 스미스 선수도 연습에 동참한 것처럼 그렇게 딱딱 맞게끔 수비를 해주면 안 네. 되거든요. 네. 몸싸움을 정말 좀 한 번은 해줘야 됩니다. 네. 빠져나왔던 박혜진. 다시 탑으로 전달. 김소니아가 석점을 던집니다.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이경훈. 한채진 쪽으로 보내줍니다. 김현이가 볼을 잡을 때 김소니아의 반칙입니다. 첫 번째 게임 마치고요. 수비하는 과정에서 김소녀의 마치. 현재까지도 이 녹색 검색어창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5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42대 32. 외곽에서 스미스가 던져봅니다. 박혜진 들어가다 뺍니다. 김소니아. 자, 틈을 파고듭니다. 득점 인정 상대 맞추. 김소니아. 채공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김현 선수가 공중에서 타점을 잘못 지금 앞서서 내려쳤죠. 예. 김소니아가 오늘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입니다. 외국인 선수보다 더 많은 득점 13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자유투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도 11개 더블 더블 기록했어요.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레이가 잡아내려고 하는 순간에 끝줄 밖으로 나갔습니다. 44대 32. 이경훈이 넣어줍니다. 김현이. 1대1 해줘도 됩니다. 네. 김단비. 박지현을 상대로 뚫고 들어갑니다. 상대방
반칙. 박지현의 반칙을 끌어내면서 보너스 원샷. 저게 마지막 한 발을 디뎠을 때, 안 네. 디뎠을 때 차이죠. 아하. 마지막 발을 안 디뎠으면 지금 보시죠. 그냥 파울로 끝났을 텐데요. 한 발을 살짝 디뎌줌으로써 3점 플레이를 해냈습니다. 네. WKBL의 퀸이 루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석점 플레이 만들어냅니다. 김단비 44-35. 5분 10초 남아있는 3쿼터고요. 한엄지 선수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김단비 선수가 교체돼서 벤치를 물러났습니다. 5분 남아있는 3쿼터. 박혜진 스크린이요. 들어가다가 오른쪽에서 쏩니다. 리바운드 동료 선수끼리 겹쳤고요. 김소니아가 쏘는데요.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15득점째 김소니아. 46-35. 골밑 패스. 김현이가 우선은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슛까지 시도. 이런 좀 마지막 슛에 그렇죠. 투박함을 좀 뭔가 네. 매끄럽게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공 캐치하는 모습은 확실하게 네. 좋아졌는데요. 네. 발 딛는 타임과 공간 확보가 아직까지는 배워야 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예. 박재진의 석점 들어갑니다. 조표는 신한은행입니다. 결국 이 베테랑들이 또 한 건 해주는데 신한은행은 또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또 베테랑들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골 밑에서 저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빅센터가 있다는 것은 네. 지금도 스미스 선수는 외곽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외곽 선수들이 아주 자신있게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이 된다는 걸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6-38 돌아서면서 김정은. 우리은행도 베테랑이 있습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 김정은이 있습니다. 10점 차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우리은행. 김정은 선수가 들어온 건 김현희 선수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앞부터 있는데요. 한엄지의 슛 다시 잡아서 골밑 슛. 이번엔 강했습니다. 자, 뒤쪽에서 이영리 받쳐주고요. 한채진 인사이드. 자, 김정은이 수비하는데요. 자, 김현희와의 대결. 네, 매치가 어려워진 거죠. 네. 김현희 성공을 해냅니다. 네. 김현희 선수가 좀 높이가 높아요. 48-40 순식간에 좁혀옵니다. 앞서 경기 전에 이제 얘기해주셨던 신구의 조화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희 선수가 좀 득점 올려주고 또 맞습니다. 앞선에서 또 외곽 지원을 또 베테랑 선수들이 해주고요. 네, 맞습니다. 한엄지 선수가 조금만 더 네. 자신있게 적극성을 보여준다면 또 최고의 정점을 다다랐을 때 그 신구의 조화를 오늘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네. 다시 점수를 좁혀오고 있는 신한은행인데요. 김인슬이 투입됐고요. 김정원이 올려봤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그레이. 페인트존 안에서 몸싸움. 자, 그레이 선수가 몸을 돌려봤는데 수비했던 한엄지 선수의 반칙이 이미 먼저 지적이 됐습니다. 네, 지금 휩쓸이 불린 후에 지금 네. 그레이 선수의 동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동작은 상당히 위험한 동작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좀 자... 아, 이거는... 저 설명도 별로... 네. 팔꿈치라도 맞으면은 네, 큰 부상이 있죠. 큰일 납니다. 7초, 6초 빼주고요. 김소니아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한채진과 박혜진이 같이 볼다툼을 펼쳤는데요. 수비하던 한채진의 반칙이 불립니다. 자, 이미 박혜진의 소유라고 판단을 했고요. 신한은행은 이미 팀 반칙에 걸려있기 때문에 박혜진이 자유투를 두 개 던지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7득점, 시즌 자유투 성공률은 89%입니다.
제트리그 성공. 제트 성공률 부분에 있어서 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혜진 두 개 모두 집어넣습니다. 50대 42. 스미스 올라와 있고요. 등지면서 들어가 봅니다. 여유치 않게 빼줍니다. 네, 패스를 빨리 돌려주고 네. 움직임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기술이에요. 네. 한홍주 슛 안 들어왔어요. 다시 공격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김인슬 뒤쪽 한치진 공격장 시간 7초. 자, 베이스 동작 이후에 뒤로 뺍니다. 3초, 2초. 너무 제대해서 네. 뭐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김인슬 선수가 원하는 그런 허점을 김정은 선수는 보여주지 않고 있죠. 네. KB 한은행에서 또 한솥밥을 먹었었던 맞습니다. 선수였었고요. 작전 시간을 정상일 감독이 요청했습니다. 2분 5초 남아있습니다. 찬스가 나는데 이 왜 공격을 안 하고 이걸 막 왜 빼줘 임마. 아 참 답답하네. 그 결국은 다 죽은 몰라요. 다 공격이 안 되잖아. 찬스가 지금 토네게임 찬스가 다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자신 없으면 나와 빼달라고 나와. 찬스를 한 번에 딱딱 던지고. 이거 들어가야지 왜 연습하고 있어. 보고해야 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 다 보고하라고 그러는 거잖아. 안 보잖아. 니밖에 못하라고 안 본다고. 너니 아이 서두르지 마. 가운데서 좀 여유를 갖고 해. 괜찮아. 어? 그리고 이거 소니아가 쏘는 건데 다 너 내리고 파고 있잖아. 그게 그거 한번 생각을 하라고 한 번만 했자고. 드라이빙은 항상 준비하고 있라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와이파이를 무서워도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줘. 알았어? 자, 문제는 오케이, 오케이. 찬스 안 되면 바로 얘 찬스 안 되면 바로 열 포스터 이어. 오케이? 마지막에 이제 공격 지시는 이제 스미스 선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김현희 선수를 선택하겠다는 정상일 감독이네요. 네, 김현우 지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네. 잘할 수 있긴 있는 있을 그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정상일 감독이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정상일 감독이 경기 중에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자신 있게 해라. 네, 네. 김현우 선생에게는 여유를 좀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찬스 때 슛을 던져서 안 들어가는 것은 절대 이게 호주람을 듣지 않습니다. 네. 전 선수였죠. 이종혜 씨도 와 있고 강영주 씨도 오셨네요. 50대 42입니다. 박혜진 수비 따돌립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아, 네, 완벽하게 한채진 네. 선수를 움직이게 해놓고 슛을 시도를 하는군요. 네. 53대 42. 자, 스미스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베이스라인 쪽 막혔어요. 오른손 어렵게 얹어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소니아. 뭔가 우리은행 쪽 사인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1대1을 시키고자 하는 지금 김민재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나 김정은이 쏘고 다시 잡았습니다. 또 한 번 시도를 해도 되는데요. 네. 박혜진. 김정은이 다시 파고듭니다. 좁은 지역. 김소니아에게 오픈 찬스. 들어갑니다. 3포인트. 김소니아. 56대 42. 오늘 15득점째 기록하는 김소니아입니다. 석점까지 18득점째고요. 그리고 볼넷 득점 김현희. 네, 6점까지 스코어 차이를 좁혔었는데요. 네. 지금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신한은행이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을 스코어가 벌어졌다고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56대 44.
공격 시간 7초 김정은. 김정은이 쏩니다. 득점. 김정은 선수는 쿼터별로 석점 하나씩 꽂아놓고 있습니다. 59-44. 그루이디아의 경기지연 1차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경기 지연에 대한 1차 경고가 주어졌고요. 11.2초. 잘 따라붙었는데 3쿼터 말미에 좋지가 않은 신한은행입니다. 실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패스 잘 줬어요. 한업제 3점은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3쿼터 종료. 10점 차에서 스코어 차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15점 차까지 벌어진 오늘 경기. 이렇게 3쿼터가 마감됐습니다. 네, 김현희 선수를 투입해서 골밑을 책임지게 하려고 했던 정상일 감독의 3쿼터의 그 전략은 정말 잘 들어맞았다고는 보여집니다. 네. 4쿼터를 또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 4쿼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원체육관입니다. 우리 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빛내주었던 세종 이순신 성조 김정호 어리. 우리 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4라운드 맞대결입니다. 4라운드 마지막 경기고요. 현재 스코어는 59-44. 우리은행 원정팀이 앞서 있습니다. 아, 3쿼터 때 그래도 신한은행이 많이 쫓아왔습니다만 다시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계기가 또 이렇게 외곽에서의 3포인트 터졌어요. 뭐 김정은, 네. 박혜진, 김순이야 세 선수한테 저렇게 돌아가면서 석점슛을 네. 맞으니까요. 네. 속수무책으로 느껴졌습니다. 스타는 스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선야 선수가 하루 종일 또 검색어창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오늘 아주 뜨거운 이슈를 받고 있는데 오늘 코트에서도 현재까지 가장 많은 득점, 18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슈에 걸맞게 네. 지금 플레이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소니아 선수가 많네요. 이제 4쿼터 시작됐고요. 우리은행의 공격으로 시작됐는데 첫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마무리 지어주는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14득점째 스코어를 더 벌리고 있는 우리은행 61-44입니다. 네, 다시 포켓몬 플레이를 해서 자리를 비켜주고요. 네, 대각선 패스가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61-44. 4쿼터 역시 신한은행은 김현희 선수 스미스를 특히 네, 그렇죠. 있네요. 스미스 선수가 빅센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분명히 채워야지 외곽 선수를 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김현희 선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은행 선수들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가 벌써 3명이나 됐고 박지현과 이제 그레이가 9득점, 7득점 아래쪽에서 다시 빼내는 우리은행입니다. 최근 2연승 동안에 이 베스트5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거든요. 출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패 이후에 좋아진 게 득점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2연승을 기록 중인 우리은행
수비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기본기만 탄탄히 해서는 네. 확실히 한계가 좀 있죠. 농구는 결국은 득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은행은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김소니아 선수의 반칙입니다. 개인 반칙 두 개째. 61대 44. 패스미스가 나왔네요. 네, 지금 두 심판이 네. 다른 미스 시그널이 달랐죠. 우리은행 벤치 특별 파워한 1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은행 쪽에서 이성 감독이 항의를 했는데 벤치 쪽 피크닉 파울 1차 경고가 있습니다. 시그널이 좀 달랐는데 옆줄 바깥 쪽으로 나갔다는 시그널이 있었고 반칙이 불렸던 네.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구의 조화가 잘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엄지 선수의 신 그 역할이 조금 부족해 보이죠? 네. 슛! 김현이 쫓겨서 던졌는데 들어갑니다. 네. 김현이 선수가 오늘 국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이에요. 12득점째. 그레이가 밀고 들어갑니다. 상대 반칙 제트 중에. 그나마 오늘 신한은행 쪽에서는 그레이를 잘 방어했는데요. 오늘 경기 지금 7득점을 놓고 있는데 자, 그레이가 밀고 들어가면서 반칙을 끌어냈습니다. 뒷동작이기 때문에 차이트 두 개. 네, 지금 스미스 선수가 팔꿈치를 사용하는 그레이 선수에 대해서 심판한테 네. 좀 어필을 하고 있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어필을 맞습니다. 팔꿈치 사용을 네. 허용이 안 되게 지금 규칙이 정해져 가고 있는데요. 정해졌죠. 지금 이제 그레이 선수는 팔꿈치 쪽에 출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상처가 난 것 같은데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나 센터들 팔꿈치를 사용하게 되면 다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높이가 높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작은 선수들의 얼굴 쪽이 네. 타격이 됩니다. 네.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유 성공률은 80%입니다. 두 개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리산드 그레이. 빚어있는 신한은행 에스쿼드. 김단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터치아웃 뒤에서 한엄지 선수가 쳐냈습니다. 63대 46입니다. 8분 6초. 우리은행이 이제 2연승을 하는 기간 동안에 80득점까지 점수를 끌어올렸었거든요. 네. 오늘도 지금 득점력이 가능하죠. 네, 살아났고요. 해줍니다. 커너쪽 박지현의 3포인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김소니아. 어느새 김소니아가 그 자리에 있고요. 골밑슛 들어갑니다. 상대반치. 네, 속화가 벌어지면서 지금 수비하는 신한은행 선수들이 흔들리기 네.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세컨 공격을 좀 주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소니아의 패스도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재성률은 68%입니다.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65대 46입니다. 박지현 선수가 오늘도 두 자릿수 득점, 11득점 기록했고요. 12득점째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평균 득점이 올라가고 있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오늘 김소니아 선수는 어시스트도 5개나 기록했네요. 18득점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인데 어시스트도 현재까지 5개입니다. 김단비의 2점 들어갑니다. 66대 48. 스미스 선수가 지금 그래도 피크앤롤 플레이를 할 때 스크린을 정확히 해주는 게
다행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박지현, 박혜진. 그레이에게 보내줍니다. 그레이 반대쪽 패스. 김소니아 막혔습니다. 그레이 선수의 패스 정확하게 잘 나갔죠. 네. 빼주고요. 김단비가 쏩니다. 어떨까요? 3점 들어갑니다. 이 슛이 추격의 불씨가 되려면 네. 지금 수비까지도 성공이 돼야 될 듯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66대 51. 이번엔 박혜진. 박혜진도 들어갑니다. 맞받아치는 우리은행입니다. 이래서 우리은행이 강팀이라는 거죠. 추격 자체를 허용을 안 하죠. 네. 분위기를 넘겨주지 않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6분 20초. 69대 51. 어렵게 꽂아놓은 석점인데 또 박혜진이 응수를 합니다. 두 명의 스크린. 왼쪽으로 빠져나간 김단비. 공격 제한 시간 5초. 빼주고요. 김희슬. 김희슬이 이동해서 던집니다. 리바운드. 엘라나 스미스. 페인트전. 스핀 모브. 왼손. 안 들어갑니다. 힘에서 밀리니까 슛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네. 김희슬 선수의 오늘 수비를 제끼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슛 쏘고 있네요. 네. 박지현의 석점은 림을 통과합니다. 아, 우리은행이 연승기가 또는 4쿼터의 득점력이 좋아졌고요. 김소니아의 블락샷. 오늘 김소니아는 블락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김정은 안쪽에 그레이 골밑 득점. 가볍게 점수 올리는 우리은행의 르잔드 그레이. 네, 김현희 선수가 좀 더 그레이 선수를 밀어서 바깥쪽에서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74대 51. 김인슬의 석점 짧았어요.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못 맞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이번에 오른손 성공. 4분 45초. 74대 53. 이번엔 그레이가 올라와서 받았습니다. 네, 주고 들어가겠죠. 네. 김정은 들어가고요. 띄웁니다. 집어넣습니다. 김정은의 득점. 오늘 베스트5 우리은행 연승 때와 마찬가지로 다 두 자릿수 득점이고요. 김인슬의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서 스미스. 그리고 김소니아 가로채기. 드리블 잡아냈습니다. 헤드볼이 되는데요. 야, 오늘 김소니아 선수의 활약 대단합니다. 득점은 18득점, 리바운드 16개, 어시스트 5개, 가로채기 3개 있고요. 블락슛도 2개가 있습니다. 저렇게 기록적으로도 화려한 플레이를 네. 한 선수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외의 선수들도 절대로 뭐 놀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코어가 저렇게 네. 올라갔습니다. 정말 오늘 1월 22일은 김소니아 날이네요. 네. 핫소니아. 76대 53이고요. 이러한 기록들, 여기에 또 블락슛도 두 개까지 더해져 있는데 우리은행의 승리를 향한 이 견인차 역할은 김소니아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현. 자, 우리은행은 박다정 선수가 남아있고요. 시간에 쫓겨 던집니다. 집어넣습니다. 어렵게 김인슬의 득점. 스미스 선수가 아예 지금 벤치로 네. 나갔어요. 네. 김수현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박지현. 자, 그레이와 디데이 플레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네. 김현희 선수가 김수현의 석점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오늘 21득점째 김수현이야. 네, 남자 친구의 힘도 있겠죠. 네, 정말 뭐 오늘 김선희 선수 다 됩니다. 연애도 되고요. 79대 55. 막혔습니다. 터치아웃.
이제 3분 안쪽으로 들어오는군요. 아, 우리은행이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한은행 쪽에서 외국인 선수도 교체했고, 이제 완전히 우리은행 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입니다. 벤치 멤버들을 대거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나윤정 선수가 투입됐고 김소니아도 뺐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쪽에서는 황미우 선수를 투입되었고요. 김희슬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던집니다. 석점 황미우. 리바운드 다툼 그 과정에서 반칙인데요. 홍보람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2분 51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지금 우리은행 쪽으로 기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신한은행은 오늘 신구의 조합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좀 예상을 했지만 네. 한엄지 그 예상이 좀 많이 빗나간 경기력이었네요. 네. 그레이 던집니다. 2점 성공. 그레이 13득점째 80점 고지를 넘어선 우리은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이 최근 경기를 득점력 굉장히 좋네요. 오늘도 89점을 넘겼고요. 가로채기 안으로 띄워줍니다. 박지현. 베스트5가 이미 두 자리 득점을 다 기록한 상황이에요. 네, 쉽게 네. 득점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은행 선수들이네요. 네, 박지현도 오늘 17득점을 기록합니다. 정말 오늘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득점 자체가 어렵지 않게 네. 쉽게 모든 선수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라운드별로 계속 4승씩을 챙기고 있는 우리은행인데 4라운드 들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오늘 승리를 거두고 4라운드를 마친다면 역시 이제 절반 이상의 승수를 쌓고 4라운드를 마치게 되는 우리은행인데요. 또 오늘 이대로 승리하게 된다면 KB스타즈와 함께 다시 공동 1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스타즈가 내일 또 청주에서 경기가 있어요. 치열한 1위 다툼. 과연 올림픽 예선 브레이크 전까지 또 어느 팀이 승리권에서 상위자를 차지하고 마치는지 네. 봐야 되겠네요. 내일 그렇기 때문에 KB스타즈의 경기도 많은 관심 속의 경기가 치러질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의 황미우 선수의 반칙이고요. 남은 시간 1분 12초. 신한은행은 오늘 이대로 경기를 내준다면 삼성생명 KB한은행과 함께 공동 3위로 단독 3위에서 내려앉게 됩니다. 유현희 선수가 투입됐고요. 박다정 돌파 집어넣습니다. 85대 57입니다. 지난 아산에서 1패를 넘겨준 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각오를 다지고 나온 결과가 네.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3연승으로 치닫기 바로 1부 직전이에요. 네. 47초. 그러니까 올스타전 이후에 민성훈 감독이 선수들을 더 다그치면서 정신 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전술적으로도 공격력이 더 살아난 모습이고요. 박지현 좁은 공간 뚫고 들어갑니다. 유연히 건져냈어요. 남은 시간 21초. 박다정 홍보람 공격 제한 시간 3초. 여기서 패스로 뚫고 들어갑니다. 2점 성공 박다정. 신한은행은 오늘 경기도 4라운드 모두 끝나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브레이크 전에 바로 이곳 인천 동원체육관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갖겠습니다. BNK썸과 금요일 경기가 24일날 내일 모레 준비되어 있어요. 박미우 선수가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75%의 성공률, 1구 실패. 김예나 선수인데요. 부상에서 빨리 복귀하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투 2구 성공 2.1초. 자, 이렇게 4라운드 맞대결이 끝났습니다. 87대 60으로 우리은행 위비가 승리를 거두면서 양팀 간 네 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1패 우리은행 위비, 그리고 우리은행은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 연승으로 다시 공동 1위에 올라서게 되는 우리은행입니다. 네, 우리는 87점이라는 대량 득점을 오늘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김소니아 선수의 맹활약, 김소니아 선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렸고 더블더블도 기록을 한 김소니아, 또 이승준 남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뭐 오늘은 김소니아 선수의 활약으로 또 김소니아 선수의 이름이 하루 종일 또 검색창에 도배되는 날, 오늘 우리은행의 또 승리까지 만들어낸 그런 하루가 됐고요. 한채진 선수의 500경기 출장한 경기가 됐습니다만 좀 아쉽게 패배로 잘했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쉬움이 좀 남겠습니다만 신한은행은 이제 내일 모레 경기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또 브레이크 전에 마지막 경기를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87대 60으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리바운드는 5개 더 많았었던 우리은행이고요. 2점슛 성공률은 43%, 48%. 비슷한 성공률과 비슷한 골 개수. 그러나 석점슛에 있어서는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턴오버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신한은행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했던 점이 더욱더 아쉽게 느껴지는 기록입니다. 우리은행은 이제 오늘 베스트5가 또다시 5명의 선수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력에서 우리은행이 올스타전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단한 수비를 공격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네. 마무리가 된 듯한 우리은행의 플레이입니다. 네. 자, 내일은 청주에서 경기가 있는데요. 1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KB스타즈와 삼성생명의 경기인데요. 자, 이 경기부터는 이제 5라운드입니다. 5라운드 두 팀의 맞대결 관심있게 보시겠으면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4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은행이 승리를 거두면서 4라운드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공동 1위로 다시 올라서게 되는데 우리은행이 이렇게 득점력까지 또 수비가 원래 좋은 팀인데 맞아요. 득점력까지 이렇게 또 가세한다면 뭐 리그 계속 제 브레이크 이후에도 좀 계속 기대가 되는 팀이 바로 우리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김소니아 선수가 올라섰다는 게 더 네. 지금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신구의 조화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김현희 선수도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다듬어야 될 것 같고 스미스 선수의 이 플레이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적극성이 어떤 한 선수로 인해 전체의 발을 묶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신한은행의 플레이인데요. 네. 전부 다 살아날 수 있는 플레이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간의 4라운드 맞대결 함께 하셨고요. 우리은행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은순 해설위원 캐스터 강성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